오늘도 즐거운 하루의 시작이네. 그렇지? 잠시만 볼륨 좀 확인해 볼게. 대답 소리가 잘 들리지 뭐지? 않아서. 나만 믿고 답에 집중해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피워보지. 이 스며들 듯하는 비에 우산이 새진 않나 모르겠소. 개체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의 전투도 이대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전의 공격처럼 개체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해봅시다. 키워보지. 피어나라. 방금 공격은 좋았어. 이대로만 계속해보면 좋을 텐데. 다시 못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오. 개체들의 체력이 많이 깎여 나갔어. 괴로워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 이 기세로 계속 나아가보자. 아까의 공격으로 인해서 대상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어. 적들이 충분히 나약해졌다는 거지. 끝을 내도 될 것 같아. 오늘도 즐거운 하루의 시작이네. 그렇지? 잠시만 볼륨 좀 확인해 볼게. 대답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키워보지. 피어나라. 적에게 치명상을 입혔군요. 관리자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언제나 옳은 말만 한답니다. 키워보지. 다시 못 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오. 생체 반응이 끊어진 개체의 기록이 감지됩니다. 만약 제가 인간이었고 조금 더 쾌활한 성격이었다면 당신과 하이파이브 같은 걸 시도해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키워보지. 어떤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관리자님이 들을진 몰라도 그때를 위해서 미리 응원을 녹음해야 한다는 거군요. 아, 이런. 이것도 녹음되고 있는지는 미처 몰랐네. 응원도 결국은 나약한 자들이나 듣고 싶어하는 위안일 뿐입니다. 정보팀은 조금 더 가치 있는 걸 추구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키워보지. 어떤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관리자님이 들을진 몰라도 그때를 위해서 미리 응원을 녹음해야 한다는 거군요. 아, 이런. 이것도 녹음되고 있는지는 미처 몰랐네요. 키워보지. 직원들 복장 점검은 다 마치셨습니까? 특히 저번처럼 소매 단추를 달랑거리는 채로 제압하는 직원이 보여서는 키워보지. 피어나라.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참고로 기계는 입에 발린 말 따위 쉽게 하지 않아요. 어떤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관리자님이 들을진 몰라도 그때를 위해서 미리 응원을 녹음해야 한다는 거군요. 아, 이런. 이것도 녹음되고 있는지는 미처 몰랐네요. 키워보지. 이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다시 못 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오. 훌륭한 제압 성과를 낸 직원이군요. 효율적인 결과를 위해서 이쯤에서 관리자님이 칭찬의 말을 건네줘도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진심까지 담길 필요는 없습니다. 키워보지. 응원도 결국은 나약한 자들이나 듣고 싶어하는 위안일 뿐입니다. 정보팀은 조금 더 가치 있는 걸 추구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나만 믿고 다들 집중해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있었지. 이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올바른 방법으로 개체에게 일격을 가했군요. 이것이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사실 이런 보모구실은 제가 아니라 세피라들의 역할이긴 하죠. 관리자님도 알다시피 저는 언제나 수십 명의 몫을 해내고 있으니까요. 키워보지. 직원들 복장 점검은 다 마치셨습니까? 특히 저번처럼 소매 단추를 달랑거리는 채로 제압하는 직원이 보여서는 키워보지. 생체 반응이 끊어진 개체의 기록이 감지됩니다. 만약 제가 인간이었고 조금 더 쾌활한 성격이었다면 당신과 하이파이브 같은 걸 시도해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키워보지. 응원도 결국은 나약한 자들이나 듣고 싶어하는 위안일 뿐입니다. 정보팀은 조금 더 가치 있는 걸 추구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키워보지. 생체 반응이 끊어진 개체의 기록이 감지됩니다. 만약 제가 인간이었고 조금 더 쾌활한 성격이었다면 당신과 하이파이브 같은 걸 시도해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키워보지. 어떤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관리자님이 들을진 몰라도 그때를 위해서 미리 응원을 녹음해야 한다는 거군요. 아, 이런. 이것도 녹음되고 있는지는 미처 몰랐네요. 대부분 분야에서 저는 최고의 성능을 내는 AI지만 응원은 조금 더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감의 영역은 잘 쓰지 않았던 기능이라 일단 먼지를 털어내야 하거든요. 키워보지. 이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피어나라. 개체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했나 보군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의 시작이네. 그렇지?
잠시만, 볼륨 좀 확인해 볼게. 대답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